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평상시에는 온순하고 조용하고 말도 없고 상냥하고 배려심도 넘치고 항상 옳은 말만 하던 사람, 더구나 지적이기까지 한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딴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숨어있던 야수가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자 한 사람의 인격이 밑바닥까지 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마치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처럼,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적 즐겨봤던 TV 외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행동합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당황스럽죠, 처음엔.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사람이 친구이거나 동료, 그리고 배우자라도 참 문제겠지만, 평소에 존경에 마지 않던 선배나 상사, 아니면 뭐 선생님쯤이라면 그 이중성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게 될 겁니다. 최악 중의 최악은 어린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분노 조절하지 못하고 쌍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온갖 진기명기를 다 보여주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디 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도 그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행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격의 밑바닥까지 훤히 드러나 보이는 그 순간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밑바닥까지 훤히 드러나는 순간. 첫 번째, 운전대를 잡았을 때. 우리는 왜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사나워지다 못해 난폭해질까요? 평소에는 온화하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분노조절장애 환자가 되는 듯 싶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보여서 아예 도로 위의 분노라는 로드레이지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붓고 급가속과 급정지, 다른 차량과의 의도적 충돌을 유발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해댑니다. 더구나 차 안에 온 가족이 타고 있는데 이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심지어는 차에서 뛰어내려 쌈박질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밑바닥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순간. 두 번째, 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돈 문제와 같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충돌되었을 때만큼이나 한 인간의 진면목이 여실히 드러나는 때도 없습니다. 지금껏 언니 동생하고 호영호제하고 좋은 친구로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고 서로 선하게 대해서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좋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 문제와 같은 이해가 꽝 하고 충돌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싹 바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자신의 이익만 지켜내기 위해 상대방의 안타까운 사정도 이해하지도 않으려 하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갖다 붙이면서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고 욕까지 해댑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행동이에요. 어떠한 제안이나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타협할 수 있는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놔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야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다 모르겠고 내 돈만 내놔. 알았어? 시끄러워. 헛소리지 마. 어? 바로 이 순간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동안 했던 그 좋은 말, 우아하기까지 했던 행동들 모두 다 거칠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해가 충돌돼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다 좋지. 한 사람의 인격이 밑바닥까지 훤히 드러나는 순간. 세 번째, 가구를 조립할 때. 가구 조립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 않는 한 설명서 읽어도 혼란스럽고 하나하나 설명대로 따라하는데도 그 순서가 뒤바뀌기 일쑤이며 틀린 나사를 써서 나중에 또 다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구 조립은 인내심과 조직력, 끈기와 독창성, 그리고 함께 조립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관용이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새 물건을 사오면 제대로 된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만 급한 마음에 조립하면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땀은 삐질삐질, 가구를 이따위로 만들었냐며 가구회사 욕하고, 조립도 안 하고서 물건을 판다고 욕하고,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도와주던 사람에게까지 못된 성질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도 재빨리 화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차근차근 알아듣게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성질은 못되게 급해서 되레 상대방에게 잘 알아듣지 못한다며 화를 내죠. 참을성은 눈꽃만큼도 없는 것이 성질은 아주 더럽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밑바닥까지 훤히 드러나는 순간, 네 번째, 경쟁할 때. 별것도 아닌 일에 승부욕을 보이고 이기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 가볍게 말합니다만, 같이라도 살게 되면 이만큼 피곤하고 처치곤란한 인간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이좋은 커플이라도 함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다투기도 하고 또 화해를 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중간 지점을 잘 찾아 타협하며 살게 되는데 지기 싫어하는 인간은 이게 되질 않습니다. 양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타협할 수가 없죠. 중간 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싸움 하나라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자기 자신이 뻔히 잘못한 것을 알지만 먼저 사과하는 것은 지는 것이니까 절대 먼저 사과하는 법 없이 상대방의 말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마음 약한 상대방이 그만 화해하자, 그래 내가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할 때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버팁니다. 상대방을 그런 상황까지 내몰기 위해서 아주 야비한 말도 서슴없이 뱉어냅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던 묵찌빨을 하던 간단한 게임이라도 일단 이기면 기분은 좋죠.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미로 하는 게임조차도 웃고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지는 날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길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자 우겨서 사람을 질리게 만들거든요. 회사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팀을 짜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함께 일을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건네주는 정보는 곶감 빼먹듯이 쏙쏙 챙겨가면서 자기 정보는 내놓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일을 잘 마치더라도 모든 성과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함께했던 동료들을 비방하기도 해요. 에휴, 더티더티. 함께 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한 사람의 인격이 밑바닥까지 훤히 드러나는 순간, 마지막 다섯 번째, 아플 때. 큰 병이 아니라 감기 같은 작은 병이 걸리더라도 사람이 일단 아프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플 때가 인간으로서 취약해지는 상태 중에 하나거든요. 친구나 가족이 아플 때는 무덤덤한 것을 넘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냉랭하게 대하던 사람이 자기 아플 때는 당장이라도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유난을 떨다 못 세상에 자기 몸만 귀한 줄 안다니까요. 아주 꼴불견이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는 상황, 자기가 취약하고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때, 인내심이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할 때, 그럴 때 곁에서 지켜보며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거죠. 아참, 그리고 또 하나, 술에 취했을 때도 그 사람의 인격이 밑바닥까지 훤히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상황은 마치 심리 테스트를 하듯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상황상황마다 말이죠. 그때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실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게 되거든요.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돌아보면 될 일이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